자, 이번 시간에는 전역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윈도우 객체입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객체는 바로 윈도우 객체이고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다큐먼트라는 객체이건, 또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소속되어 있는 로케이션이건, 또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 생성자이건 간에 이것들은 전부 다 윈도우라는 객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윈도우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냥 여기에서 제가 콘솔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윈도우라고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윈도우 객체에 다큐멘트 객체에 접근하고 싶다면 window.document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다큐멘트 객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내비게이터 객체. 이 내비게이터 객체는 현재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객체인데요. 저 객체에 접근할 때도 내비게이터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rray는 배열 생성자라고 하는 형태의 특수한 뭐 함수인데, 함수도 객체니까. 자, 여기에서 array 이렇게 하면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모든 객체들이 결국에는 윈도우라는 객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윈도우 객체는 모든 객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전역 객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전역 변수를 생성하고, 그리고 어떤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인 메소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함수를 선언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윈도우의 프로퍼티. 변수, 전역 변수라면 윈도우의 프로퍼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수라면 윈도우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제가 alert하고 hello world를 했을 때 경고창이 뜨고 window.alert을 했을 때도 경고창이 뜹니다. 자, 이거를 한번 콘솔에서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제가 alert하고 hello world라고 하면 경고창이 뜨죠. 그런데 window.alert hello world라고 해도 경고창이 뜹니다. 즉, 여러분이 alert이라고 그냥 적어주는 저 함수, 저 내장 함수죠. 브라우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정의한 게 아니고. 자, 저 내장 함수는 사실은 앞에 window점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냥 alert이라고 치게 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암시적으로 앞에 윈도우를 생략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드는 함수건 또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런 함수, 내장 함수이건 간에 그것들은 모두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의 메소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선언해요. a는 1. 자, 그러면 저 a라고 하는 변수는 변수인데, 그런데 제가 저 a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a를 하는 것과 보시는 것처럼 window.a를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변수, 그 변수가 함수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역 변수가 되죠. 자, 전역 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window라는 객체의 프로퍼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b는 id는 1이라고 해서 b.id를 하면 b의 id 값을 가져올 수 있죠. 자, 저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객체를 변수에다가 담았는데 그건 역시도 당연히 window.b의 b가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전역 함수 그리고 전역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window라고 하는 객체의 property 또는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역 객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역 객체라는 이름을 윈도우에게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잘 이해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해 못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예, 나중엔 차차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문제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다음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울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해당되는 객체들의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 자, 여기 있는 객체가 뭐가 있나요? 내비게이터, 스크린 로케이션 프레임스, 그리고 히스토리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윈도우라는 객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코딩할 때는 내비게이터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은 윈도우.내비게이터라고 쓰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터라는 객체는 윈도우 객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배울 때 그때 중심이 되는 객체는 다큐멘트라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 객체도 사실은 윈도우라는 객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해당되는 이 객체들은 윈도우에 소속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죠. 자, 이것에 해당되는 객체인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도 윈도우에 소속되어 있는 객체예요. 다만,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 객체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윈도우라는 객체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아, 자식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고요. 소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윈도우라는 객체, 그리고 각각의 이 오브젝트 모델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린 얘기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